들어보셨으면 아실 겁니다. 주디가 지금 재택근무를 하는데 닉 아버지 댁에 와서 지금 일을 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그 방에서 일하기가 괜찮든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. 뭐라고요? Was the room pleasant to work in? 이렇게요. 오늘은 재택근무를 마치고 이제 손녀하고 잘 가끔 와도 돼요? 되고 말고 전날 밤까지만 알려줘. 그쵸. 언제든지 와도 된다. 이 대화의 시작에서 아빠 댁에 딸 데리고 가도 돼요? 라고 했을 때 You're always welcome 이라고 했었어요. 그쵸? 언제든지 와도 된다. 그럼 근데 전날 밤까지만 알려주렴. 나도 계획이 있을 수 있으니까. 그죠? 내 손님도 또 올 수 있으니까. 그래서 방은 어떻게 뭐 일하기 괜찮든 Was the room pleasant to work in? 이렇게 말했고요. 이거는 입에서 슬슬 나오죠, 이제. 자, 다른 문장들도 그렇게 하실 수 있도록 세 문장 뽑았습니다. 이런 의미의 말은 영어로 어떻게 말할까요? 빈칸을 채우고 연습할게요. Complete the sentences. 첫 번째 문장, focus on my work. 일에 집중할 수 있었어요. 이런 얘기인데요. 앞부분에 아빠 덕분에를 뭐라고 할까요? Thanks to you. I could focus on my work. 이렇게. 그러니까 아빠라고 했지만 지금 앞에 계시잖아요. 그러면 you잖아요. 그래서 thanks to you.